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소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